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자, 2020년 구회 변호사 시험 대비 강론 쟁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지방자치법인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은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주제라기보다는 시사성이 있어요.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서초동 사랑의 교회 관련해서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사실 강의할 건 별로 없습니다. 조문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조문에 맞게 나중에 답안지 쓰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조문에 없는 것들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뭐, 17조로 그대로 거의 다 베끼면 되는데, 성질은 조문에 없으니까 체크합니다. 여기서는 민중소송, 객관소송이라는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조문에 있어요. 그냥 조문 베끼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단어 좀 조심하십니다. 조문에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조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만 17조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 전치주의, 감사를 청구한 주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에 없는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조문에 있습니다. 조문 베끼는 문제다. 중요성은 한 빗불 정도입니다. 원래는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으나, 최근에 시사성이 있는 거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 빗불 정도로 처리합니다. 자, 지방자치법은 우리 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나중에 강론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시 도지사가 울산 북구청장에게 직권 취소한 내용이죠. 만약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보세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지방자치법 172조를 냈어요. 다음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겠다? 169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169조거든요. 그리고 올해 행시에서는 170조를 물어봤어요. 따라서 172조를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를 물어볼 텐데, 다만, 172조를 물어본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팁은요, 설문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입니다. 설문에 시정을 명했다. 시정을 명했다. 시정 명령이죠. 근데 불응하니까 시정을 명했다. 취소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즉, 상급 관청인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나올 겁니다. 구청장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말안 들으니까 직권 취소했다. 그러면 169조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거의 조문 베끼면 되는 거죠. 시정명령의 대상은 뭐냐? 다 조문에 있는 겁니다. 이때 단체장의 명령은 규칙인데, 이거는 조례 규칙 할때 규칙이죠. 이거는 선택권 주문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169조 1항에서 말하는 단체장의 처분은요, 행정소송법상 처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거는요, 선택권 주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법령 위반, 169조 1항 단서의 법령 위반이죠. 169조 1항 단서입니다. 재량 일탈남용이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이것도 선택권 주문에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불복도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169조 2항입니다. 169조. 자, 169조 2항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소송의 대상에서요, 시정명령이 포함되느냐? 이것도 선택지문에 많이 나왔죠.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 소송의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기관소송이냐, 권한쟁이냐, 논란이 많지만 판례는 기관소송으로 보고 있다. 기관소송으로 보는 견해, 권한쟁이로 보는 견해, 특수한 항고소송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종례 다설이 이겁니다. 기관소송 보는 게 판례예요. 특수한 항고소송을 보는 이유는요, 그 대상이 상급 관청의 직권 취소 또는 시정명령, 뭐 직권 취소 이런 것들이죠. 시정명령 원래 안 되니까 직권 취소 정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항고소송인데 대법원의 단심으로 끝나니까 특수한 항고소송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판례로 가시면 되겠어요. 뭐 집행유예 가볍게 보시고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일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실제 사안은 어땠어요? 실제 사안은요, 실제 사안은
울산시장이 있었고 북구청장이 있었는데 자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요 공무원들이 그 파업에 참가합니다. 집회 참가해요. 참가하지 말라고 이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제 명령이 내려오죠. 근데 참가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징계하라고 했어요.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냥 승진시켜버립니다. 승진 처분을 해버려요. 자, 제일 먼저 울산 북구청장은 처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그랬더니 울산 북구청장이 승진 처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승진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만약에 불응하니까 울산시장이 북구청장의 승진처분으로 직접 직권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승진처분에 대해서 직권취소한 겁니다. 자, 이것과 유사하게 시험에 나올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건 뭐냐면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승진처분의 성질이 승진사무, 승진사무가 자치사무라는 점, 그리고 고도의 인사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승진 처분의 위법성. 적어도 징계 의결 요구된 자를 승진해 버린 건요. 이것은 재량 일탈남용이다. 그러면 자치사무기 때문에 169조 1항 단서로 가죠. 1항 단서에 이 재량 일탈남용이 포함되겠느냐? 법령 위반의 의미. 이런 논리 구조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사례를 풀어보겠습니다. B급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직무행비는요, 이건요, 170조죠. 이건 올해 행시 문제입니다. 올해 행시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힘들고 단문으로만, 단문이 아니라 선택형으로만 대비를 하십니다. 기간임 사무에 대해서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기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만 알아두십니다. 자, 일단은, 지방자치법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